건설 현장에서 기운이 다운된 사람들,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막장에 이렇게 일을 오는 거는 내가 힘이 아주 그 앞바퀴 안 남아갖고 있을 때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여기서 이 뭔가 독이 튀는데 내가 맞으면 내가 눈알이 빨개진다든지, 뭐 이런 아주 내가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대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막장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접근을 하면서 이건 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저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 사고를 버리고 저 사람들을 하는 행위들을 잘 보면서 요게 내 공부가 돼 가지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요런 것이지. 요 사람들을 다룰 때는 아주 오늘 하루 재밌게 일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재밌게 일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하려면 오늘 이제 하루 점호를 하죠. 이렇게 그 일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무엇을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느냐.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요걸 해야 됩니다. 생각이 내가 사고 나기도 하고 생각이 오늘 일이 잘 풀리기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네가 하루에 일을 이렇게 접하면서 오늘 하루도 뭐 이렇게 때우려고 이렇게 하면은 너는 사고 나기 십상인 사람이에요. 오늘 돈 벌려고 네가 여기에 신경을 쓴다면 오늘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어떤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차피 돈 벌려고 하러 온 것은 요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일을 접합시다. 일을 즐겁게 하면 돈은 저절로 오고 내 어려움은 저절로 풀립니다. 요는 마인드의 말을 한마디씩 해줄 수 있는. 우리는 지금은 어려워도 이 막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힘을 갖추어야 될 것들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할 일을 아주 재밌게 즐겁게 하면 내일은 분명히 좋은 일이 옵니다. 우리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이잖아요. 내보다 선배들이잖아요. 우리 젊은이가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내한테 소킹하게 다가올 소리를 한다면 이 사람들의 오늘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젊은이가 금방 이제 좀 조심하고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임마. 이러거든요, 생각이. 예? 지금은 우리를 이제 고용하고 있는 저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가는 척 하지만 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가게 하면 오늘 일 절단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삶이니까 우리 지금 어차피 이 일을 하게끔 주어졌으니까 오늘 이 일을 즐겁게 해야 내일 좋은 일이 분명히 옵니다. 오늘 인상을 서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이라면 내일은 더 힘든 일이 내 앞에 오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같이 갖추어지는 조금만 며칠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가면 내 말을 잘 듣습니다. 이제부터 사고도 안 나고 우리는 단결이 되고 다른 데보다 실적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로한 좋은 말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는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들을 쓰고 이런 거를 같이 웃으면서 조금 이제 편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주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열린다라는 얘기죠. 내하고 갖춰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게 있으면 이 질량을 조금씩 쓰면서 사람들을 아주 힘을 주기 시작을 하는. 당신이 그분들한테 힘을 줄 수도 있고 힘을 빼놓을 수도 있어요.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회사에서 내를 보는 눈이 틀리게 됩니다. 회사에서 내를 보는 눈이 틀리라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앞에 준 사람들을 위해서 성심껏 다 하고 있는데
스스로 회사에서 내보는 눈이 틀리지는 겁니다. 왜? 뇌를 볼 때 기운이 다르게 보여요. 우리 현장이 이렇게 건설 현장이 그만큼 크더라도 어떤 구석에서 기운이 아주 다른 기운이 돌게 되면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운이 커요. 뭔가 그걸로 자꾸 땡깁니다. 이렇게. 아, 그걸로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가다가도 저걸로 한번 보고 가고 기운이 땡긴다라는 얘기죠. 다른 기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센서이기 때문에 기운이 다른 것은 내가 스스로 알게 돼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충실히 하고 내 앞에 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요것만이 지금 내가 할 일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 공부가 되니까 겸손하게 상대한테 내가 다가가고 요렇게만 하면 내 공부도 되고 상대한테도 좋은 힘을 주게 되고 요것이 우리가 이렇게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자체가 사회를 바꿔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건설 현장에서 내가 공부한다라는 것은 아주 때묻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바꿔낼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주 희망이 앞으로 내가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다음에도 건설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사고를 버리세요. 지금 거기에 공부를 하고 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도 지금 시키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는 자세로 다가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야 돼. 이해되죠? 어. 내가 이런 무언가를 이렇게 지시를 한다든지 무언가를 일터에서 일을 행할 때 내가 지시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될 이 만큼이 이제 이 질량이 어느 만큼 있느냐 하면 이 3대 7의 법칙이 있습니다. 30%와 40% 정도 요것은 내가 이걸 지시를 해서 지금 일을 시켜서 이끌고 가야 되고 그 다음 요 중간에 요 30% 요만큼은 내가 교류를 해야 돼요. 교류. 여기 질량입니다. 윗사람으로 있어도 내가 아래로서의 내가 이끌어줘야 되는 내 힘이 작용되는 데가 이 40% 미만입니다. 여기 40% 안에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30%는 내가 윗자리에 있어도 상대하고 이제 그 힘이 같이 섞여 있는 힘이 있어요. 요거는 내가 존중을 하면서 서로가 교류를 해야 된다, 힘을. 존중해야만 이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요렇게 해서 30% 요거는 요렇게 만져야 되고, 겸손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 힘을 서로가 지금 나누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요 위에 30%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경청을 해야 되는, 여기 섞여 들어오는 겁니다. 이 경청을 해야만 다음에 내가 힘을 받아요. 오늘을 그 소리 들었다고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경청하고 교류하는 게 아니고 받아만 드린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음에 내 힘을 준다. 3대 7의 법칙은 절대 어긋나지 않게끔 우리한테 환경이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일을 할 때 너무 내가 막 앞장을 서서 설치기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힘이 없어져요. 다스리는 거는 30-40%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30%는 서로 애를 갖추면서 주고받는 상호의 힘이 작용이 돼서 내한테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질량이 오는 거죠. 이제 요런 것만, 이 원칙들만 우리가 알고,
지금 그렇게 바로 해라는 게 아니고 알고만 있으면 내 몸이 자동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접해지고 이 환경에 내가 가게 됩니다.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버릇이 스스로 바뀌어요. 바르게 이해하고 알았다면 네가 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바뀝니다. 이 음식이 내한테 독이 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알았다. 그러면 이 음식을 내가 안 먹으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것은 조금 멀리하고 다루는 걸 작게 하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독이 되는 걸 모르면 이거 그냥 접근하고 막 넘기고 있기 때문에 내한테는 치명타를 주게 지금 만든다 이 말이죠. 알고 모르는 건 이만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든 교수님이든 스승님이든 찾아가면서 배우고 알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알기만 해도 나는 달라진다. 바른 법칙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급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내가 현장에 이제 접근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스스로 바뀐다. 요래 이해를 하면 됩니다.